홍광고부 참다 플레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레스폴 모델이 가장 잘 어울리는 기타리스트를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은 슬래시를 떠올릴 것입니다. 검은색 탑팩과 곱슬머리, 선글라스, 건젠 로지즈의 기타리스트이며 슬래시스 스네이크핏, 벨벳 리볼버를 거쳐 다양한 분야에서 솔로 연주자로도 활동하는 등 아직까지 왕성한 음악 활동을 펼치며 큰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 에피폰은 인스파이어드 바이 깁슨 컬렉션의 일부로 슬래시가 그의 음악 인생에 사용했던 영향력 있는 기타를 기념하여 제작하고 전세계 여러 세대 플레이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2021년 새로 출시된 에피폰 슬래시 컬렉션 중 일렉 기타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피폰 슬래시 레스폴 스탠다드 노벤버 버스트, 에피타이트 버스트, 슬래시 빅토리아 레스폴 스탠다드 골드탑. 은총씨의 연주를 통해서 슬래시 컬렉션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오늘 시연을 하면서 이 뭐랄까 이 명 리프들이 막 쏟아져 나왔죠. 네. 이 슬래시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렇게 특별히 좋아했던 기타리스트는 아니지만 이 슬래시의 리프에는 분명히 뭔가 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제 들어도 이 스위트 차일드 오브 마인의 리프를 들었을 때 가슴이 뛰는 거는 정말 신기한 현상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전에 이제 패러다이스 시티라든지 웰컴 투 더 정글 를 들으면서 이 제가 이 너바나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 건젤로지즈를 별로 좋아하진 않았지만 너바나를 좋아하는 친구들 사이에 묻혀서 몰래 건젤로지즈의 그 명곡들을 듣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슴을 뛰게 만드는 정말 상징적인 몇 안 되는 기타리스트 중에 하나인데, 에피폰에서 또 이렇게 시그네처 모델들을 각 특징을 잘 살려서 재현한 모델들을 출시를 했습니다. 오늘 세대의 슬래시 컬렉션을 다뤄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깁슨에서부터 에피폰까지의 시그네처가 나오는 뮤지션이죠. 그리고 그 이렇게 나이가 먹었음에도 네. 끝까지 깁슨에서 놓치지 않고 가는 아티스트고, 뭐 사실 슬래시가 또 딴 데 갈 데도 없어요. 그쵸. 왜냐면 자기가 깁슨만 쓰는데 뭐 굳이 뭐 갑자기 슬래시가 팬더를 쓴다거나 마치 존 메이어처럼 팬더를 쓰다가 PRS에서는 기행을 하지 않는 이상은 뭐 보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슬래시 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기타리스트고 지금도 좋아하고 슬래시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인생 여러 번 망쳤어요. 맞아요. 슬래시가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인생 여러 번 망쳤습니다. 근데 이거가 상징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음악 씬에서 봤을 때 밴드든 솔리스트든 간에 정말 역대 역사적인 기타리스트가 많았습니다만은 지금도 영향력 있고 힙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타리스트는 몇 없는 것 같아요. 그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중년을 이미 넘어섰어요. 사실 지금 노인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니까 이제 그런 말 굳이 안 하지만 노인으로 가고 있는 길목에 있는 기타리스트가 지금도 영향력 있고 그가 기타를 메고 있는 기타를 치는 행위가 어린애들이 봐도 멋있다라고 맞아요, 생각하는 기타리스트가 몇 명 없어요. 그 옛날 사람들 중에 대표적으로 하필 또 이분도 깁슨 아티스트인데 앵거스 형 백인 블랙이 아이언맨의 OST로 나왔죠. 그 옛날 노래가 그 최고의 영화에 OST로 들어가고, 그리고 ACDC 그 콘서트 보면은 이 다 늙은 할아버지들이 공연하는데 이 관중석에 이제 그 카메라들이 쉬면은 10대부터 40~50대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놀라운 건 10대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감쟁이들 공연하는데. 근데 슬래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가보면은 뭐 물론 이제 저희 같은 아재들도 많지만 젊은 어린애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슬래시가 왜 뭐 혹자는 아예 뭐 슬래시가 뭐 기타를 그렇게 잘 치는 기타리스트는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굉장히 테크닉에 꽂혀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근데 또 반대로 슬래시를 저처럼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슬래시의 그런 그루브라든가 명 리프 느낌 그러니까 어떤 곡을 만들어내는 이 영역에서 굉장하다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슬래시가 사실 더 대단한 건 뭐냐면요, 슬래시는 그 시대 때 가장 뛰어나고 가장 힙한 아티스트랑 늘 협연을 했어요. 맞아요. 늘 그렇죠. 콜라보하고 앨범을 냈어요. 근데 그게 뭘 의미할까요? 그 시대 때 가장 잘나간 아티스트가 가장 영향력 있는 기타리스트, 가장 멋있고 힙한 기타리스트라고 생각하는 뮤지션이랑 콜라보를 하는 거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일단 마이클 잭슨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예전에 한참 좋아하셨겠지만 이미 약간 좀 이제는 좀 구시대 산물이 됐지만 블랙 아이드 피스도 같이 했었고요. 제가 말을 할 수 없지만 정말 많은 아티스트랑 그 협연을 되게 많이 했고, 그리고 그 당 뭐 이것도 좀 옛날 이야기지만 그때 정말 잘 나갔던 레니 크래비츠가 같이 또 하자고 해서 또 곡이 하나 나왔죠. 정말 명곡이 하나 나왔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슬래시는 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다른 기타리스트들도 그랬겠지만 그 대중의 입장에서 가장 잘 나가던 팝스타들이랑 늘 같이 음악 작업을 했던 기타리스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저씨, 그 중년의 아저씨가 지금도 왕성히 활동하고 있고 지금도 멋있다. 그러니까 이 에피폰에서 또 요 정도 가격에서 또 슬래시의 사운드를 느낄 수 있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운드 여러분 들어보시면 그 물론 깁슨에 비하면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아쉬울 수 있어요. 뭐 냉정하게 말해서. 네. 근데 하지만 그러면은 떨어지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치면서 충분히 느낄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또 슬래시의 상징이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모델 중에 골든탑. 이 골든탑 모델이 개인적으로 참 좋았는데 여러분들도 이 슬래시 시그네처 하나 정도는 또 가지고 싶다. 근데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또 에피폰 시그네처가 또 하나의 또 다른 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다양한 컬러를 가지고 있지만 모두 다 슬래시를 상징하는 멋진 컬러들이 있고요. 이름에서도 느껴지지만 이 슬래시의 냄새가 진하게 나는 컬러를 모델명으로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슬래시라는 기타리스트들, 슬래시의 팬이 아닌 분들한테 굳이 권장할 필요도 없이 슬래시 팬들이 이미 이제 출시가 되면 다 사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슬래시에 관심이 많으셨던 나는 정말 슬래시로 인해 아까 은총 씨가 얘기한 것처럼 반쯤 인생 망쳤다 라는 분들은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추천을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어 약속을 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부탁합니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